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 본섭에 들어와서 7.5 첫판이었다. 재밌게 즐겨보기로 했다. 니코는 못 참지었다. 첫 번째 증강이었다. 석호 심장이 나왔다. 그렇다면 석호의 보상에서 포은혜가 나오니까 석호 상징 하나만 만들고 9렙까지 간다면 12석호 쌉 가능이었다. 자크도 나와주면서 3석호를 맞췄다. 라칸을 넣으면서 수호자 분노날개를 맞췄다. 보상을 받을 순 있었으나 3연패로 초밥에 들어갔다. 연운을 먹었다. 아예 5연패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겨버리고 말았다. 5렙을 찍어주고 6석호를 맞췄다. 다시 져버리면서 크립에 들어갔다. 장갑을 재조합해봤는데 망토가 나와 용발을 만들었다. 대천사도 하나 만들었다. 그런데 1세트는 매우 강해 보였다. 이길 수가 없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행운의 장갑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와 12석호에다가 행운의 장갑으로 찬란한 도장까지 한번 노려보기로 했다. 탈리아 이성을 만들었다. 도장은 카에사에게 줬다. 문제는 지금 이 정도 덱으로 상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룰 타이밍을 좀 재야 할 것 같았다. 카이사 이성을 만들었다. 그나마 카이사 이성이 붙어주며 나보다 아래에 있는 상대를 만나니까 이기는 모습이었다. 초밥에선 장갑을 먹었다. 말파이트, 자크 이성자개, 제리와 세라핀까지 좀 찾아주기로 했다. 그런데 자크가 이렇게까지 안 나와주나 했다. 구인수를 만들었다. 돈을 썼으니 그래도 상대를 이길 수 있었다. 이제야 자크 이성을 만들었다. 이거 스웨인을 못 잡을 수도 있겠다 했다. 그런데 스킬을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석호의 나에게는 꽤 괜찮은 것 같았다. 심지어 젤리가 스웨인을 잡아버리면서 승리까지 1석2조였다. 도장을 만들었다. 치감이 있는 판테온에 넣었다. 확실히 행운의 장갑이다 보니까 라칸에겐 탱템이, 카이사에겐 딜템이 아주 달달하게 나와주는 모습이었다. 보상에서도 장갑이 나오니 정말 좋았다. 여기다 찬란한 도장까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었다. 두 번째 증강이었다. 실버는 좀 그런데 리로를 들려 판도라를 노려봤지만 어림도 없었다. 약점이라도 골라주기로 했다. 뒤집개로 석호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이라를 넣어 속삭임까지 맞췄다. 딱히 어렵지 않게 상대를 이겨버리면서 초밥에서 참 운이 좋게 바드를 먹을 수 있었다. 8렙을 찍고 바드를 넣었다. 확실히 치감이 있으니까 스웨인을 잡아내기가 더욱 수월했다. 바드가 페어였다. 거기다 손도 나와줬다. 일단 바드를 빼고 넣어주면서 9석호를 맞췄다.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이라서 여기까진 좀 이기고 싶었다. 제리의 템을 석호에게 옮겨주고 싶었지만 구석호가 깨져서 그럴 수 없었다. 그래도 카이사의 도장템이 참 좋아서 결국엔 이길 수 있었다. 찬란한 아이템 고르기였다. 이건 못 참지였다. 여기서 찬란한 도장이 나올 때까지 리로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나와주네. 너무 좋았다. 바로 솜에게 줬다.
라칸을 빼면서 바드로 가도 할만할 것 같았다. 거기다 용발은 사일러스에게 주고 도장을 자크에게 줬다. 소미성까지 아주 술술 나왔다. 제리에게 있던 템은 바드에게 줬다. 앞라인을 위해 지롯도 하나 만들었다. 모자까지 바드에게 줬다. 행운의 장갑에 찬란한 도장이니 질 수가 없었다. 세라핀이 나와 신비술사까지 맞췄다. 찬란한 도장에서 찬란한 블루가 나왔다. 이러면 만화통이 40인 숨은 평 스킬 평 스킬이 가능했다. 거기다 찬란한 대천사까지 나오니까 너무나도 강력했다. 복원은 그냥 AP딜인 탈리아에게 줬다. 또다시 찬란한 블루가 나온 솜은 하정없이 스킬을 써댔다. 밤끝을 먹었다. 이 상대가 현재 1등이었다. 찬란한 주롯에 말파이트가 3성이었다. 이러니까 나한테 말파이트가 안 나오지 했다. 이 상대도 무리 없이 이길 줄 알았는데 포병대가 만만치 않았다. 제대로 된 탱템이 용발밖에 없어서 AD 상대에겐 좀 고전하는 것 같았다. 전령에선 지크가 나왔다. 9레벨 찍었다. 바드 2성을 만들었다. 지크로 솜을 버프했다. 남은 한 자리는 소라카를 넣었다. 그래서 피를 좀 회복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3등 상대에게도 져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었다. 석호 500스택을 쌓아야 포은해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쌓을 수가 있을까지 않을 수 없었다. 요술사는 오코인 조이로 바꿔줬다. 다시 피가 1인 3등 상대와 만났다. 아까는 왜 졌는지 살짝 의문이 들었지만 이번엔 찬란한 총감까지 떴으니까 진짜 질 수가 없었다. 역시나 조이까지 들어가면서 차이가 확 나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1등 상대와 만났다. 여기도 역시나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도 조금 모자랐다. 앞에 제리가 3성이 되면서 상대도 꽤 강했다. 초밥에선 소라카가 나왔다. 소라카 2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현재 니쿠가 두 개나 있는데 이러면 소라카 3성까지 하나 남았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면 바로 니코를 모두 써서 소라카 3성을 만들었다. 바로 앞에다가 소라카를 세워 스킬을 바로 쓰면서 딱 P100 회복은 못 참지었다. 혹시나 상대가 나갈까봐 간절히 부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상대를 이기는데 여전히 상대가 나갈까봐 12석호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였다. 그렇게 바로 진짜로 팔아버리면서 이러면 상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령에선 정손이 나왔다. 릴라 2성을 만들었다. 조이 2성을 만들었다. 바드를 모조리 팔고 11석호를 미리 맞췄다. 아이템들은 적절히 배분했다. 이제 여기 500스택에서 포우네를 얻어 한 자리를 늘리고 제리를 넣어주면 12석호 완성이었다. 마지막 소미 스킬을 두 번을 쓰면서 500스택 완성이었는데 벼락같은 소식이지 않을 수 없었다. 행운의 장갑이라 도장이 좋기는 한데 원래 PBE에선 500스택이 항상 포우네였는데 600스택으로 바뀌었나 했다. 조이 2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구인수 5개가 모여있는 것은 흔치 않은 광경이었다. 일단 수라카 3성으로 시간을 벌었으니까 계속해서 스택을 쌓아보기로 했다. 느낌이 600스택에선 후원해가 나와줄 것만 같았다. 구인수를 이렇게나 쓰는데 질 수가 없지였다. 그렇게 용초밥에선 장갑 솜을 먹었다. 대검을 재조합해봤는데 도장이 깝이었다. 일단 찬란한 도장 솜을 빼주면서 이젠 내가 지기로 했다.
수라카 의성을 만들었다. 전설이 피도 채워주면서 지기로 했다. 어쩌다 보니 조이도 하나 남았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이 삼성이 나왔다. 하지만 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잠궈놨다. 여전히 찬란한 도장 솜은 빼놓은 상태. 녹색 스택이 쌓여 노란 구슬이 나오더니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코오네가 나왔다. 이거 설마 이기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상대 삼성들이 모두 살아있어 아주 잘 지을 수 있었다. 말파이트를 넣고 제리를 넣어 12석호를 맞췄다. 주문력 200에 공속 200%였다. 전령에선 대천사가 나왔다. 침장은 제리에게, 대천사는 세라핀에게, 조이의 다음 스킬은 아이번의 데이지였다. 석호 상징이 들어가야 12석호가 가능이라 조이에게 찬란한 두장은 줄 수 없었다. 아무튼 그렇게 조이 삼성을 만들었다. 12석호의 행운의 장갑에 찬란한 두장의 수라카 삼성의 조이 삼성까지 만들어버린 이번엔 좀 진짜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몇 점 몇 시야? 기억 차이야. 멤버샷. 나 원래? 멤버샷? 멤버샷 먹어보자. 뭐 깜만 주는 거야? 그냥 던지시는 거야? 나 할게. 아니 뭐 하냐고. 하나 둘 셋. 아 맛있겠다. 아파.